안녕하세요. 이쁜 토끼입니다.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토끼가 강원도 영월에 놀러 왔습니다. 영월 하면 제일 가보고 싶었던 한반도 지형이라는 그곳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잘 아시죠? 토끼랑 같이 함께 산 올라갈까요? 안내 표지판 보이자마자 그때부터 나무 계단 데크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올라가요. 같이 갑시다. 요즘엔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산에 오르실 때는 조금 이른 시간에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좋아요.
이번에는 영월에서 영월 10경 중에 제1경인 영월 장릉에 놀러 왔습니다. 장릉은 조선왕조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요. 강원도 여행 중 산책하고 싶은 코스를 찾으신다면 당연 여기 장릉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장릉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산책할까요? 함께 해요. 장릉 한 바퀴 도는 동안 사물놀이 소리가 굉장히 신나게 들렸는데요. 사실은 한쪽 끝에 지금 공연장에서 사물놀이랑 그 다음에 탈춤 공연하고 있어요. 이따 잠시 들릴 텐데 지금은 푸르른 잎들 보면서 그리고 옆에 매달린 청사초롱 보면서 여러분들 산책합시다. 같이 해요.
안녕하세요. 여보 오세요. 2,500원이에요. 자, 여기서 주문하고 들어가요? 강원도 유명한 수수볶음이, 메밀전, 감자전, 그리고 더덕구이까지 여러분 맛있게 드셨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